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누구나 다 아는 명언이 있죠. 이 말에 대해 코미디언 박명수님이 늦었다고 생각한 때는 진짜로 늦은 것이다 라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뒤집기도 했었죠. 그런데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할 이 책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의 저자 모지스 할머니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빠져들어 사게 된 책인데요. 76세 나이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까지 미국의 국민 화가로 활동한 모지스 할머니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860년 미국 뉴욕주 그리니치의 가난한 농장에서 10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난 모지스 할머니는 그 시절 딸들이 그렇듯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다 같은 농장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나 결혼해 자녀를 낳고 남편과 함께 살림을 불려가며 부지런하게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낮에는 농장 일을 하고 밤에는 자수를 놓는 것이 취미였던 모지스 할머니는 70을 넘기며 바늘에 실을 꿰기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취미를 찾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농장의 모습, 마을 사람들의 일상 등 미국의 옛 시골 풍경이 할머니가 그린 그림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할머니의 그림이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산이나 집, 마을 사람들은 물론 강아지 한 마리, 작은 나무 한 그루까지도 세세하게 눈길을 주고 애정을 담아 그려 넣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을 감상할 때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훑어봐야 합니다. 하찮고 사소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것에 얼마나 애정을 품고 있는지 느껴지는 모지스 할머니의 사랑스럽고 따뜻한 그림. 이 그림을 알아본 뉴욕의 미술품 수집가에 의해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뉴욕의 전시장에 걸리게 되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할머니의 그림에 환호하고 눈물 짓게 됩니다. 할머니의 그림은 미국 가정의 커튼이며 그릇이며 온갖 생활용품에 녹아들었고 아기자기한 겨울 풍경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카드는 1억 장이나 팔려나갔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는 작품은 지금까지도 백악관에 걸려있고 할머니의 100번째 생일을 당시 뉴욕 주지사가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할 만큼 1940-50년대 미국을 휩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76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모지스 할머니. 할머니는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생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계기까지 할머니가 직접 쓰신 이야기와 함께 그림도 소개하니까 영상도 함께 봐주시고요.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를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려드리는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가 새롭게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추억과 희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거지요. 추억은 오늘이고 희망은 내일입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역사이고 또한 화가와도 같아서 과거와 오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의 삶을 회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로선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겠죠. 어쨌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애나 메리 로버트스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워싱턴 카운티의 어느 농장에서 1860년 9월 7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1740년에서 1830년 사이 제각기 다른 시기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의 남부 인근에 정착했죠.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애 첫 12해를 보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오빠들과 뛰어놀고 방앗간 연못에 띄울 뗏목을 만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꽃을 꺾고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던 시절이었죠. 나는 열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에겐 형제가 열하나, 할아버지에겐 열다섯, 남편에겐 열둘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첫 추수감사절은 1864년 무렵입니다. 아버지가 부추를 사러 유니언 빌리지에 갔는데 간 김에 내가 입을 빨간 드레스도 사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을 생각에 하루 종일 얌전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다 했죠. 하지만 촛불을 밝힐 무렵 아버지가 방앗간 쪽에서 들어오더니 추수감사절이라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저녁밥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종일 말을 잘 들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가게 문이 닫혔을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했죠.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말라고 며칠 있다가 센터 케임브리지에 갈 건데 그때 한번 둘러보겠다고 했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온 드레스는 빨간색이 아니라 붉은 벽돌색이나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무척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생각했던 빨간 드레스는 영영 못 입고 말았죠. 살다 보니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장에서는 늘 한 해 동안 쓸 비누를 한 통씩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은 자투리 기름으로 만들었지요. 고기를 굽고 남은 기름도 종이나 천으로 걸러 비누 전용 냄비에 모아두었어요. 봄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먼저 통에 나무재를 담고 그 위에 물을 부어 잿물을 내립니다. 통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잿물이 넉넉하게 준비되면 커다란 주전자에 잿물을 부은 다음 모아둔 자투리 기름을 부어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고 끓입니다. 끓이면서 기름과 물, 잿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기름이 다 용해되면 완성된 비누를 써봅니다. 비누를 한 컵 정도 떠서 물에 타보았을 때 호박 빛깔을 띤 탱글탱글한 젤리 상태가 되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전자의 비누를 통에 따라냅니다. 비누 만들기는 여자의 일이었어요.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던 우린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죠.
선을 짜고 실을 잡는 일도 내 어머니 세대부터 많이들 했어요. 그것만 해도 손이 워낙 많이 가는 일이라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었죠. 양말 뜨기도 여자들 일이었어요. 먼저 양의 등에서 간 미러운 양털에서 실을 뽑고 그걸로 천을 짜거나 떠야 했지요. 그리고 남자들은 흰색과 검은색이 점점이 섞인 원단으로 만든 슈트를 입었는데 이 슈트의 원단을 만들려면 양떼 중에 검은 양 한 마리가 꼭 있어야 했어요. 검은 털실과 흰 털실을 섞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만든 옷은 평생을 입었죠. 그러다가 내가 좀 더 자랐을 때 사람들이 면이나 울 원단을 비롯한 옷감을 뭐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시절 시골에서는 학교를 여름에 석 달, 겨울에 석달 다녔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겨울에 학교에 자주 못 나갔는데 춥기도 했거니와 입고 나갈 따뜻한 옷도 없었어요. 나도 학교에 나가는 날이 많지 않았지만 대신 집안일을 거들거나 이웃집에 일손을 보태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1886년 가을, 나는 실베스터 제임스 씨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을 하고 그의 병약한 부인을 간호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잠시 그 집에 있었지만 그땐 톰 도일이라는 사람이 일꾼으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집에 도착해 보니 꼬마 아서 제임스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메리 누나, 부엌에 가서 톰 아저씨한테 인사해. 나는 아서를 따라 톰 도일을 만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톰한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톰은 머리카락이 검고 뺨이 장밋빛인 청년이었는데 부엌에 갔더니 키가 크고 눈이 파란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톰은 톰인데 톰도일이 아니었어요. 인사를 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 저녁 식사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댁 아이들하고는 참 허물없이 지냈는데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네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에나와 아서와 리나도. 어쨌든 부엌에서 만난 톰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토마스 세먼 모지스였습니다. 그는 실베스터 제임스 씨가 고용한 일꾼이었고 나는 가정부였어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토마스는 내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토마스가 반듯한 집안에서 자라 차분하고 검소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집안이 반듯하고 평판이 좋은 남자를 찾았거든요. 달기나 훔치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았으니까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지만 그런 감정은 남자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식어버리게 마련이죠. 토마스는 평생 농장에서 살았어요. 일하는 걸 좋아했고 손재주가 좋아 못하는 게 없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가 좋아졌습니다. 토마스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 늘 베풀며 살았지요. 어느덧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 부부가 한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하는 만큼 나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누군가 사탕을 던져주길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내 몫을 하려 노력했지요. 머지않아 남편은 말을 두 필 샀고 27달러에 소도 한 마리 더 샀습니다. 나와 남편이 각자 소를 한 마리씩을 갖게 된 셈이었지요.
우유가 넉넉해지면서부터는 버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카터 부인은 내가 어디다 쓰려고 버터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궁금해했지요. 버터를 동네 가게에 팔 거라 했더니 카터 부인 말이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파운드당 8센트만 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데다 사온 것도 다 먹지도 못한다면서요. 카터 부인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정도 많고 사려 깊었죠. 날 만나러 올 때면 절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버찌나 사과버터를 통에 담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버찌나 사과버터가 없는 걸 알고 언제나 넉넉히 나눠주었지요. 5월로 접어든 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버터가 잘 만들어졌길래 토마스에게 식료품점으로 가져가 식료품과 맞바꿔 오라고 했어요. 토마스가 스피틀러 씨에게 버터를 가져가 다른 식료품과 맞바꿀 수 있는지 물었더니 스피틀러 씨는 주머니 칼을 꺼내 버터 맛을 보고는 버터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만 12센트를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돈 대신 설탕을 받아왔어요. 산딸기가 익어갈 무렵이라 설탕이 많이 필요하리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스피틀러 씨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는 집에 만들어 놓은 버터를 전부 다 달라면서 파운드당 15센트씩 쳐주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버터를 또 보냈더니 올여름에 만드는 버터를 전부 다 달라고 이번에는 파운드당 20센트씩 쳐주겠다고 했어요. 일이 그렇게 풀려서 10월 20일이 되기도 전에 나는 집에서 만든 버터를 다 팔아서 소 두 마리 값에 맞먹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내 경우엔 노년에 접어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림을 조금씩 그리긴 했지만요. 그런데 한 번은 여동생 셀레스티아가 놀러와서 내 털실 그림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털실로 그림을 수놓는 것보단 물감으로 그리는 게 더 예쁘고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동생 말대로 했어요. 소일거리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놓는 일이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내게는 다 똑같았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제법 많아졌을 때 누군가가 후식폴스의 토마스 잡화점에 그림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축제에서 과일 통조림이나 라즈베리 잼과 함께 그림들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과일 통조림과 잼으로는 상을 탔는데 그림으로는 한 번도 상을 타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뉴욕시에서 왔다는 루이스 제이 칼도어라는 수집가가 후식폴스 마을을 지나는 길에 내 그림들을 구매했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케임브리지가에 사는 애나 메리 모지스 할머니가 그렸다고 하더래요. 그날 저녁 내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도로시가 말하기를 어머님이 집에 계셨으면 그림을 전부 다 팔 수 있었을 텐데 좀 전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어머니 그림이 보고 싶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온대요. 그림이 몇 점이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며느리는 내게 그림이 10점 정도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들을 그렸고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몇 점 되지도 않는 데다 대부분은 털실로 수를 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뜰 무렵 언젠가 대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찾은 캔버스틀에 그리다 말았던 그림이 떠올랐어요. 버지니아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죠. 제법 큰 그림이라 틀만 구할 수 있으면 그림을 2등분해서 2점의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칼도어 씨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약속대로 10점의 그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일부러 신경을 썼던 거였어요. 칼도어는 내가 그림을 반으로 잘랐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나도록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언젠가 왜 가장 잘 그린 그림을 반으로 잘랐냐고 내게 묻더군요. 나는 스코틀랜드 민족 특유의 알뜰함이라고 대답해 주었죠. 칼도어는 내가 그림을 더 그리길 바랐어요. 몇 번이고 찾아와 내 그림을 사갔습니다. 그는 내 그림들을 뉴욕시로 가지고 가서 갤러리에 전시했고 그중 세 점은 어쩌다 보니 뉴욕 현대미술관에서까지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0년 10월 웨스트 57번가의 갤러리 세인트 에티엔에서 나의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노인들이 나의 전시회를 찾아주었습니다. 나는 늘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기껏해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쓸 조그만 그림이 고작이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 토마스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죽기 몇 주 전 어느 날 해가 저문 뒤 토마스가 들어와 내게 물었습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여동생이 그린 그림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아마 여동생일 거라고 대답했어요. 저 그림 참 좋네. 난로 뒤에 있는 저 그림. 나는 그제야 토마스가 말하는 그림이 에드워드에게 주려고 내가 그린 그림이란 걸 깨달았어요. 제목은 울타리 옆 파란 옷 입은 소년이었지요. 별로 잘 그린 그림은 아닌걸요. 내가 말했어요. 아니, 아주 잘 그렸어요. 토마스가 말하더군요. 그날부터 마지막 몇 주 동안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토마스가 내 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그림을 참 좋아해 주었어요. 나는 미신을 믿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잘 모르다가도 막상 붓을 잡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건 토마스가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늘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이가 돌아와 날 돌봐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16살 때가 내 나이를 가장 실감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는 내가 늙었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손주 11명과 증손주 17명을 둔 할머니지만요. 잠 많이도 누웠네요.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나의 아버지가 화덕을 좋아하셨듯이 나도 철제 난로를 좋아했고 지금은 그것들이 가스와 전기 레인지로 바뀌었지요. 젊은 세대가 나이를 먹고 앞으로 100년이 더 흐르면 후대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원시인으로 보여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달랐어요. 지금보다는 여러모로 더 느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더 즐겼고 더 행복해했어요. 요즘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리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